자, 청년 희망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금 금융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고금리에 계좌가 있다고, 저축이 있다고요? 네,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아껴 쓰기, 저축을 더 많이 하기 등의 계획과 네. 목표를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해 맞이 재테크 계획 세우시는 청년분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찾는 것이 예적금과 같은 수신 상품이죠. 이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금리의 저축 상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금리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 살펴볼 텐데요. 금리는 조금 이따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먼저 자 청년을 위한 정책 상품인데 자 청년의 범위부터 알아볼까요? 저는 일단 청년이 아니죠. 네. 네. 네, 설명드리자면요. 정책 상품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살에서 34살까지를 뜻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소개할 상품 청년 희망 적금과 청년 도약 계좌 두 가지인데요. 이 상품 가입 조건에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또 청년 희망 적금은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정책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해 최대 1,2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당시 연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오는 2월부터 돌아옵니다. 약 200만 명. 아, 처음에 가입한 사람이 2년이 됐으니까 네.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가 중도 해지 없이 계좌를 유지하고 있고 2년간 꾸준히 납입했다면 약 1,300만 원가량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네, 이자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자와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근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 상품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6월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한 겁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 희망 적금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가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 안 되나요? 네, 네. 이 때문에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가 끝나지 않아서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끝나야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정책 상품 간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률도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51만 명이 개설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 수가 중도 해지로 이탈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200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자 수는 저조한 편이죠.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 수 51만 명은 금융위원회가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 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청년 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 명이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네, 그 정도 넘어서 이제 300만 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입자 수가 좀 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2월 희망 적금 만기 이후엔 희망 적금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상품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요. 청년 희망 적금 만기 금액 1,260만 원을 들고 청년 도약 계좌로 환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희망 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 원을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1,260만 원을 뭐 도약 계좌의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으로 나눠보면 아, 네. 18개월 차까지 납입을 해온 것으로 간주하는 식입니다. 아, 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을 하면 만기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적금을 이렇게 환승을 해서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을 좀 살펴보면요. 일시 납입 후에 청년 도약 계좌의 만기 환급액은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을 합쳐 4,940만 원입니다. 납입의 4,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17% 수준에 달하는데요. 반면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이 없는 일반 저축 상품의 금리를 업계 평균 수준이었던 연 3.4%로 가정하면
만기 환급액은 4,533만 원입니다. 만기 시 수익률은 7.9%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축 상품 대비 정책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가 더 큰 수익률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청년 도약 계좌 금리는 5%고요. 지금 일반 계좌와 비교를 해보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특별 해지가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번 감안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주 기자는 해당되죠? 저는 이번에 청년 도약 계좌에 한번 가입해보려고 네, 한번 합니다.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